제 결과를 보니까 심사위원 선생님들 모든 분들의 의견이 거진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잘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성적이 갔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자꾸 느끼는 게 음악을 해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꼭 음악이 특별한 사람, 음악에 꼭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뭐 이 사람은 더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잘 됐고 이 사람은 노력했지만 재능이 없어서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는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요즘 자꾸 느끼는 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걸 자꾸 느끼게 돼요. 음악을 하면 할수록 외국의 유명한 연주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절대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걸 점점 알게 되고요. 저도 또 이렇게 연주를 계속하면서도 제가 연습을 안 하면 어느 날 잘 못하는 연주자가 되어 있고 또 열심히 하면 그나마 좀 나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악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는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노력할 줄 아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또 주위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고요. 남들은 그 사람이 완성된 그 모습을 보고는 아, 커다란 재능을 타고났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남들이 안 볼 적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영예를 가져간 분들은 그 나름 다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은 그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신 분들은 또 기뻐하실 거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더욱 노력해서 오늘의 그 아픔을 또 기억하면서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서 심사위원 석에서 보면은 조금씩 그 실력 차가 나지만 그렇게 또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잘하신 분들이나 조금 모자라신 분들이나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또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또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학원에 다니시거나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시느냐 또 대학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시라 좀 있으면 입시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텐데 모쪼록 열심히 연습하시고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음악들 많이 갈고 닦으셔서 훌륭한 음악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프로들의 화려한 것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열정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또 하나는 좀 더 열심히 더 연습하고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음악하는데. 그리고 우리 저희 잠깐 말씀드리면 미래의 저희 실현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실현자는 실현당한 게 아니고 모든 그 음반이나 이렇게 내가지고 보면 그 우리 음악 실현자 옆에 다 가입이 되고 우리 미래의 진짜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또 이렇게 이런 자리가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콩쿨 잘 봤고요. 그리고 다들 기대 이상으로 높으신 실력 가지시고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상 못 하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각자 원하는 꿈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보면서 어느 순간에 이 무대가 너무 좋아서 즐기고 있었고 정말 모든 팀들이 어떤 한 순간만큼은 정말 빛나고 재능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저희 학교에서 실용음악 콩쿠르나 장학 오디션 많이 개최할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학교 많이 놀러와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음악인으로서 더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